안녕하세요. 수산물 유통 및 판매자에게 전하는 소비자의 목소리, 안전한 밥상을 부탁해. 오늘의 게스트는 나슈로와 지킬 박사님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슈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위생관리를 도와줄 지킬 박사입니다. 박사님, 저희가 지금 수산물을 앞에 준비했잖아요. 직접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걸 지키면서 유통하거나 판매를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제일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꼭 지켜야 하는 게 있죠. 바로 손 씻기입니다. 나슈로는 손을 어떻게 씻어요? 비누로 거품을 내서 꼼꼼히 씻어요. 나슈로 말이 맞습니다. 수산물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은 늘 출근 후나 화장실을 사용했거나 원재료를 다듬거나 세척 작업을 했거나 재채기 혹은 기침을 했거나 식사를 했을 때 꼭 손을 씻어줘야 하는데요. 이때는 철저하게 비누로 거품을 내어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손을 씻어볼게요. 액상비누로 거품을 내서 꼼꼼하게 손을 씻습니다. 근데요, 지킬 박사님, 제가 듣기로는 손톱 아래와 손가락 사이도 깨끗하게 닦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면 손톱과 손가락 사이도 잘 닦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물로 다시 한번 헹구고, 아무래도 계속 반복해서 쓰는 수건보다는 일회용 타올이나 온풍건조기로 말리는 게 좋겠죠? 네, 위생을 위해서는 그게 좋습니다. 자, 손 씻기를 마쳤습니다. 아우, 상쾌한데요? 굉장히 기초적이지만 사실 많이들 지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렇게 손을 씻어주면 여러분도 또 소비자들도 안심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킬 박사님, 또 지켜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번엔 조리 도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회를 뭐로 뜹니까? 저 알아요. 그 뾰족하고 날카롭게 생긴 칼이요. 맞아. 횟감용 칼을 쓰지. 그럼 회 말고 생선을 토막내거나 비늘을 벗겨낼 때는 뭘 쓰지? 그것도 그냥 같은 칼 아닌가요? 땡!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머리를 자르거나 내장을 제거하는 등 전처리를 할 때 쓰는 칼과 횟감용 칼은 서로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전처리를 할 때 칼에 묻은 오염물이 회를 뜰 때 옮겨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이 도마도 바꿔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횟감과 전처리용 칼 그리고 도마는 꼭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근데요 박사님, 조리도구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지켜야 할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조리도구를 사용하면 이제 뭘 할까요? 설거지 아닐까요? 거의 정답에 가까운데, 정답은 조리도구를 소독하는 것입니다. 아,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조리도구에는 계속해서 식재료가 닿잖아요. 그러다 보면 잔여물이 오염될 수도 있고 그게 다음 재료에 옮겨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조리도구나 행주 등은 끓여서 소독하고 칼이나 작업대, 건조대 등은 식품 첨가물로 허가를 받아 살균 소독제로 표시된 소독제를 사용해 소독을 해야 합니다. 작은 도구들이나 용기들은 자외선 소독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근데 박사님, 사실 제 생각에는 다른 것만큼 이 식재료를 보관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오르신 말씀입니다. 특히 중요한 건 이 저온을 유지하는 거죠. 온도가 오르면 수산물이 상하니까요. 그러면 이건 시장이나 식당에서 파는 분들이나 유통하시는 분들도 꼭 지키셔야겠네요. 물론이지. 그래서 위판장이나 도매시장의 저온 설비는 수산물의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온도계 설치 등을 통해 온도 관리를 잘 해줘야 한단다. 냉동 탑차의 경우도 냉장 수산물은 10도씨 이하, 냉동 수산물은 영하 18도씨 이하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지. 제가 알기로는 판매 시 저장을 해둘 때도 비슷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온도뿐만 아니라 수산물 진열이나 작업대 등은 바닥을 기준으로 6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를 해 오염을 방지하고 유통기한이나 원산지 표시 등도 꼭 꼼꼼히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으니까요. 저처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믿고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게 정답이지. 근데 지킬 박사님, 생선이나 조개 같은 걸 팔려면 일단 씻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런 수산물은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저도 궁금한 게 가끔 보면 그냥 담겨있는 물에 헹구는 경우도 있고 또 조개나 굴 같은 어패류를 맨손으로 씻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괜히 저러다가 손 베이고 피나 그런 게 묻지 않을까 걱정도 되더라고요.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씻는 건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혹시 모를 오염물 등이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꼭 흐르는 수돗물로 세척해 주셔야 하고요. 또 앞에 조개가 잔뜩 있죠?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말했던 것처럼 많이 날카롭고 또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도 있어서 위험해 보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꼭 장갑을 착용하고 씻어야 합니다. 박사님, 제가 알기론 만약 설사 증상이 있거나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조리를 하면 안 된다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혹시 비브리오 폐혈증이나 노로바이러스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 들어봤어요. 걸리면 많이 아프고 설사도 하고 그렇대요. 나슈로 말처럼 오염된 수산물을 먹었다가 걸릴 수 있는 질환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이나 노로바이러스는 발열, 오한, 복통, 구토, 설사 등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에는 치사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질병인데요. 더욱 무서운 건 이러한 질병이 조리 종사를 통해서 전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유치원 배식해 주시는 분도 굴에서 한동안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그건 잘하신 거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설사나 구토처럼 비브리오 폐혈증이나 노로바이러스 등의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그 즉시 조리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통 및 판매자가 지켜야 할 위생 수칙들을 알아봤는데요. 지킬 박사님은 어떠셨나요? 뭐 사실 이런 내용들에 대해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점. 그리고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소비자들도 그 노력과 의미를 알아주고 보답해준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